성수기 잘될 때는 월 매출이 한 6,7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때만 딱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아도 그냥 공간 자체가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 서울에 테헤란으로 직장을 다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강릉을 또?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동해 먼저 써요? 어떻게 하냐. 네.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들어가는 리소스가 작다 보니까 네. 일반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숙박업 허가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네, 최인욱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선 직장인이고요. 제가 아들만 셋 키우고 있는 직장인. 아들 셋이요? 와, 이거 네네. 상당히 좀, 대단한 분을 만났습니다. 사실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아들 셋은 항상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 다들 비슷한 반응이세요. 이렇게 와, 대단하다. 어쩌다가? 네, 그렇게.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네. 직장, 16년 차 직장인이고 네. 또 에어비앤비로 이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하다 보면은 잘하는 사람들을 이제 슈퍼호스트라고 좀 지정을 해주거든요. 분기별로 평가하는데 제가 10분기 연속 슈퍼호스트를 하고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에어비앤비에서 공식 코치를 이렇게 또 지정을 해요. 우리나라에 한 10명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으로도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아, 네. 와, 그러면 10명 중에 한 명씩인가요? 그렇죠. 와, 네. 대단하시네요. 아니, 뭐 그렇진 않고요.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됐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직접 호스팅도 하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좀 도와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이 에어비앤비나 이 숙박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책도 쓰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저희가 이제 재테크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얼마 정도 버느냐 뭐 직접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자면 그 부분인데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월 한 부수입률 어느 정도 좀 보신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네. 사실 뭐 되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중요한 네. 질문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조금 예민한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를 이제 강원도 강릉에서 하고 있어요. 네, 사실 강릉이 뭐 이렇게 관광도시,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수기에는 잘 되고 지금처럼 비수기에는 좀 안 되는 그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성수기 잘 될 때는 월 매출이 한 6,7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거기서 물론 이제 뭐 인건비, 청소비,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정비는 좀 빼야 되겠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안 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2,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될 때 안 될 때 차이가 많죠. 두세 배 정도 된다. 그렇게 볼 수가 네네. 있고 그러면은 그 에어비앤비를 활용한 부동산 그렇다면 그 숙박업소 하나만 운영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총 경험이 한 5년 정도 되고 네. 한 3개 정도를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부업으로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게 부업이 본업을 뛰어넘는 건 아닌가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긴 한데요. 뭐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이제 뭐 앞으로도 설명드리겠지만 숙박업이라는 게 사실은 매출의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숙소가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 팔아도 올릴 수 있는 매출에 어떤 캡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본업의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뭐 아주 비싸고 큰 숙소를 하나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의 숙소를 여러 개로 운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을 해야 사실은 본업 이상의 수입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여러 개 관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리 소요가 많이 들다 보니까 좀 피곤한 면도 있겠네요. 네, 물론 뭐 당연히 여러 개를 하면 관리 소요가 많이 들긴 하는데 이게 또 숙박업이 또 재밌는 게 이 손님들이 들어가는 게 보통 오후 3시쯤에 들어가시고 그렇죠. 이제 오전 11시에 보통 이렇게 체크아웃 하시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때만 딱 일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항상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아도 공간 자체가 사실은 일을 해준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장점이기도 하고 매력이기도 합니다. 네. 하긴, 저희도 이제 어디 놀러 갔을 때 뭐 이렇게 뭐 연락하진 않거든요. 그 숙박업소 주인한테 막 연락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또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16년 차 직장인이시고 지금 본업과 부업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 약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뭐 신경 쓰고 뭐 청소도 하셔야 된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뭐 고려할 것도 많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잘 병행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일단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서울에 태어난 후 직장을 다니거든요. 아. 그리고 이 근처네요. 그럼. 네네네 근처에. 아. 네. 근데 어떻게 강릉을 또?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동해 먼저 서해 어떻게 하냐? 네. 가냐? 강릉이 네. 두 시간 걸리는데 가냐? 청소 어떻게 하냐?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청소는 따로 해주시는 분을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사실 세탁이거든요. 청소와 세탁 크게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세탁은 시간이 걸려요. 맞아요. 말리는 시간. 예, 건조 시간이 사실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건조 같은 경우는 동네 보면 그 코인 빨래방 있잖아요. 그 업체 운영하시는 사장님하고 연결이 돼서 그 사장님이 수거해서 세탁해서 다시 갖다 주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주시고 청소하시는 분이 그걸 또 받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렇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매번 갈 필요는 없고 어쩌다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좀 정비를 한다든지 네 부족한 점을 좀 고친다든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정말 네. 딱 그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뭐 집을 뭐 준비하고 인테리어하고 공사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들어가는 에너지가 되게 커요. 힘들고 한 달 정도 바짝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게 손님이 돌아가고 어느 정도 운영이 된다라고 보면은 운영 모드에 진입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들어가는 리소스가 작다 보니까 네네. 예,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직장인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수단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처럼 성공적인 사이드 잡을 꿈꾸는 직장인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퇴근 후에 정말 월 100만 원이라도 벌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한테 정말 이 에어비앤비를 권할 만한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권할 만하다고 보고요. 우선은 그 전에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어비앤비의 모토가 뭐 여행은 뭐 살아보는 거야 뭐 이런 모토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여행자분들한테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되게 큰 일이거든요. 그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 마인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손님들이 이제 막 밤에도 연락하고 뭐 그러실 수 있어요. 뭐 잘 안 되거나 하면 그런 걸 내가 기쁘게 어느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저는 일단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뭐 꼭 퇴근 후가 아니더라도 에어비앤비는 그냥 공간 자체가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꼭 퇴근 후가 아니더라도 네 근무 중에도 잠깐 뭐 청소해 주시는 분들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뭐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일단은 하기로 마음 먹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수반되는 것이 네. 얼마가 필요한지 얼마의 자금을 그렇죠. 가지고 이거 부동산을 또 사야 되는 또 어디 또 사야 되고 네네. 뭐 그런 투자하는 기간 뭐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 뭐 이런 것들을 다 궁금할 것 같긴 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지금 서울에 기회가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에어비앤비에서 전체 검색량 4위 도시가 서울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좀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내가 에어비앤비를 할 때 집이 필요한데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비싸니까. 그래서 내가 임차를 해서 쓴다고 가정을 하면 뭐 월세가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추천을 많이 하고 그 이상 되는 건 추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상 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많이 매출을 해도 뽑아낼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정비는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 가구를 산다든지 뭐 비품을 산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 1년이면은 그런 최소한의 인테리어와 가구 비용을 빼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수익화를 가져갈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정도면은 네네, 그렇게 네네, 가능하다. 네네. 그러면 이제 강릉에서 하신 것 같은 경우에도 네네. 마찬가지 임차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27년 된 단독주택을 저는 이제 매입했어요. 아 매입해가지고 싹 리모델링 하신 다음?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제 방법이 사실 뭐 최고의 어떤 케이스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들이 3명이잖아요. 아, 네. 네. 아들이 3명이면, 네.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럼 어떻게 써요? 애들이 뛰지 말라도 뛰잖아요. 와, 장난 아니겠네요. 네. 3명이 되면 장난 아니겠네요. 장난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뭔가 마당 있고 이런 단독주택의 삶을 좀 꿈꾸게 되잖아요. 저도 비슷한 로망이 있어서
그런 계기도 사실은 있었어요. 아들을 키우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살아보고 싶은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릉이라는 도시에 집을 매입해서 시작한 케이스인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네, 자기 상황에 맞게 하실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 하면은 뭐 하지 마라 불법이다 네. 이런 네. 내용도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근데 불법이면은 사실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생존했을 리가 없고 그래서 이 뭔가 합법 불법의 네네. 경계선에 있는 거 좀 궁금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네.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슈고 그러니까 불법이다라고 했을 때 무슨 법에 해당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에어비앤비는 숙박을 제공하는 숙박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숙박업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이런 기본 일반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숙박업 허가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물론 뭐 호텔을 짓거나 뭐 호스텔을 짓거나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박업을 제공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농어촌 민박업이라는 게 있고 또 한옥 체험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 내에서 해결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에서 내가 제공하려는 숙소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불법이 아닌 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많이 이제 뭐 인터넷 검색에 나오는 것처럼 불법이 되는 거고 불법인 상태로 에어비앤비에 운영을 등록을 해도 사실 에어비앤비는 그걸 가지고 뭐 당신 불법이니까 뭐 판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에어비앤비는 그 자체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관광 당국이나 뭐 관광 경찰인데 적발이 되면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꼭 내가 하려는 숙소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허가를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그럼 서울에서 에어비앤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숙박업 요걸 등록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네, 정확하게 외도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아. 네, 그거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그 작가님처럼 네. 강릉에서 하려면 네네. 약간 뭐 농어촌 뭐 맞아요. 그렇게 네네. 이제 인가를 받으면 되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 있으면 농어촌 민박업. 농어촌 지역이 아니라 뭐 읍이나 면이 아니다. 뭐 시, 군, 구, 동이다라고 하면 이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외도민을 받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런 거네요. 사실 서울에서 내가 사업자를 하고 싶다,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뭐 지방이라든지 뭐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 대상으로도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정확하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아, 지금 들어가지고 지금. 네. 아, 그러면은 약간 네, 갑자기 네. 궁금한데. 네네. 그러면 외국인이 강릉에 가서 묵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할 수 있죠. 그건 약간 네. 그 범주에 포함이 되는 거군요. 네. 실제로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외국인들이 강릉에 그 시골에 많이 왔었죠. 아. 네. 그때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손님들을 많이 맞이했었죠. 네.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에어비앤비의 장점이 네. 그러니까 일반 숙박업 이런 것보다 좀 저렴하고 합리적이고 좀 그래서. 네. 네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네. 게스트라고 하잖아요. 손님들이 에어비앤비를 왜 이용하냐라고 했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호텔보다 싼 게 사실은 가장 큰 장점은 맞아요. 네. 우리가 보통 뭐, 관광지 호텔을 간다라고 하면 호텔이 보통 한 6평, 7평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 20, 30만 원 정도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에어비앤비로 20, 30만 원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뭐 한 뭐 20평대 방도 한 두 개 있고 그런 숙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이 저렴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에어비앤비가 6만 개 정도 있어요. 많이 있네요. 네. 우리나라 6만 개 정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숙소가 6만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게스트의 취향에 맞는 뭐 다양한 뭐 단독주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숙소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취사시설 같은 경우에도 또 가능하다 보니까 네. 그게 되게 크리티컬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맞고요. 호텔과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텔은 없고 에어비앤비에는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주방이에요. 말씀하신 거. 네. 주방. 두 번째가 거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어떤 공간에서 거실이 주는 장점이 되게 안전함과도 직결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호텔에도 이렇게 1층 로비에다 거실처럼 만들고 뭐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에어비앤비의 장점이 있다. 네. 그리고 네. 그 에어비앤비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가장 뭐 주의할 점? 네. 뭐 어떻게 하면 운영 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운영 정지라고 당할 수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에서 할 거냐, 뭐 농촌 지역에서 할 거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가 어떤 허가를 받을 거냐라는 거를 짚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는 내가 전업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저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할 거냐. 왜냐하면 전업으로 하면 내가 몸으로 뛰면 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할 때는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사람을 구한다든지 뭐 IoT 설비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뭐 집을 뭐 가지고 있는 집을 할 거야, 아니면 뭐 집을 살 거야, 아니면 뭐 임차를 할 거야. 그거에 따라 다 비용이 다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뭐 최소한 비용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임차로 시작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가로 하려면 아예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임차로 하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적고, 이제 어떻게 보면 탈출할 수 있는, 엑시트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임차로 하시는 게 그렇죠. 내가 그렇죠. 사면 되니까. 네, 네, 그렇죠. 어. 아니면 뭐 2년 정도 임대를 했다가, 임차를 네. 했다가 아 이거 아니다, 또는 내 적성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다시 끝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임차로 하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 정지를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좀 섞인 것 같은데, 허가가 만약에 내가 받지 않고 무허가로 한다, 그럴 때는 사실은 단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운영 정지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속이 되는 거죠. 못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에어비앤비에서 운영 정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에어비앤비는 허가에 대해서 운영을 뭐 허락하거나 정지하진 않아요. 네. 에어비앤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스트가 예약 요청을 했는데 호스트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거절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저 호스트는 예약을 받을 의향이 없나 보다라고 해서 숙소를 정지해 버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